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롤놈목장을 왜 롤놈목장이지? 하이랄 마을에 있고요. 조각 맞추기를 역시나 또 하고 있습니다. 미리미리 많이 해놓는 게 좋죠. 지금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계속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방법이 없어요. 소라패가 지금 900개를 넘어가는데 800개를 넘어가는데 좀 쓸어왔습니다. 저번에 하나 뽑고 이게 두 번째 거라서 확률이 꽤 높아요. 새로운 걸 뽑을 한 50%까지는 계속 써도 될 것 같은데 한 개. 97%면 꽤 높죠. 나중 가면 뭐 100개씩 써도 모자랄 텐데. 계속 뭐 1%씩 줄어들고 있죠. 학교 가보지도 못했는데 95%. 연속 뽑기 같은 거 안 되나? 조로조로라는 이름이었네요. 계속 하나만 쓸 겁니다. 근데 그걸로 어떻게 줄이지? 적어도 100개는 소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허니 색 중복이 안 나오는 걸 아는데 여러 개 쓰기도 좀 그렇거든요. 599를 넘어가나. 아직도 92%예요. 오, 드디어 중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. 아직 90몇 프로인데. 하지만 또 하나를 쓰겠죠. 92%에서 중복 나오기 꽤 어려운데 중복 확률이 지금 8%란 얘기거든요. 공부의 산에 보면은 대우정 폭탄 주머니의 소지량을 늘려준다고 하네요. 공부의 산에 한번 다시 가야 되겠네. 자, 9%의 중독 확률. 와, 9%네.
귀여운데. 그래도 계속 하나씩 꽂고 있죠. 9%의 확률이 꽤 센데요, 지금. 자, 9%가 9%가 밀렸네요. 자, 그럼 이번에 10%의 확률로 중복이 나오겠죠? 한 10개만 더 뽑고 이동을 할 겁니다. 89%니까 하나. 11%의 중복 확률. 이게 정상인데. 잘못 눌러서 두 개 쓸 뻔했네요. 포엠. 한 10개쯤이 70%까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70%래 참. 80%. 자, 또 한 개. 114번 까마귀. 4번 정도만 더 하면 되겠네요. 어떻게 9%보다 중복 확률이 높은데 중복이 안 나죠? 자, 17%. 새로운 게 나왔네요. 확실히 아까 9%가 미쳤어요. 하긴 97%의 때도 하나 나왔, 똑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. 자, 또 새로운 거. 여기 손님이 링크밖에 없어서 그런가 선반을 선뜻 사용하게 해주시네요. 어차피 선반이 아니라 저 게임기 같이 생긴 거 저기서 보는 거긴 할 텐데. 자, 이제 80%까지 떨어졌겠죠? 확인만 하고. 80%죠.
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. 스미스 아저씨 가기 전에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? 꽤 많이 비어있죠. 넥스 값은 130이네요. 일단 하긴 여기 목수 아저씨들 조각 맞추기 좀 해보고 가죠. 어? 이번엔 안 해주시네. 볼 때마다 해주시더니. 이쪽 집도 도전. 자, 이쪽 집 아저씨도 가끔 해주시던데. 너는 안 해주니? 할아버지 안 해주시고요. 그러고 보니까 이쪽 위를 올라가려면 길이 없네요. 그러면 저기 항아리 있어서 내려오라는 얘긴데, 그다음 여기서 헤엄치고 여기 수로로 들어가라는 거 같아요. 아니면 말고요. 세모. 세모도 이제 하나 남았네. 쇼리라는 이름의 여자이네요. 여기는 치토리 숲이었나? 숲 이름도 기억 안 나네. 치로리아 숲. 여기 아저씨 안 해주시는군요. 할아버지 안 해주시네요. 그러면은 루피를 좀 써야 되니까 조금만 비싼 200루피 방으로 가서 자죠. 500루피는 너무 비싸서. 200루피도 파란색 정도 줄 것 같은 느낌인데, 모자가 입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 좀 귀엽네요. 조각 딱히 뭐 숲에서 만난 여자애가 말했던 뭐 조각 잃어버렸다 뭐 그런 거 그냥 페이크인가요? 그냥 여관에서 자도록. 싼 데서 자야 되나? 여기도 치루리아 숲. 그러면은 좀 싼 방? 여기가 제일 비싼 방이 되고 여기 끝이겠네요. 싼 방에서 한 번 더 자보죠. 녹색 행복의 조각을 주실 것 같은데 50루피 해봐. 기어났습니다. 뭔가 오리 같아요. 역시 녹색이죠. 약간 그 빵집보다는 비싸긴 한데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뭐. 여기서 빨간색 조각으로 넣었는데 이번엔 안 나오네요. 너는 왜 집이 없니? 병사님? 대화를 해볼까요?
자. 니 종모타 불러서 온 거고. 고론한테 한번 가볼까요? 힘세지는 장갑을 얻기 전까지는 그 뭐지 불갈키를 못 얻을 것 같아서 여기 행복의 조각 두 개 더 해야 되네요. 이쪽이면은 숲이고 어디로 연결된 거지? 가물가물하긴 한데 여기 저번에 땅 파고 들어갔었던 곳이고 여기 멍멍이네 집인가? 아 맞구나. 어? 멍멍이가 아니라 마녀 아줌마네 집이네요. 파란 약 필요 없어요. 일단 뭐 이쪽 더 갈 수 있는 데가 있나? 없죠? 그러면은 오카리나로 숲으로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. 오카리나로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위쪽이랑 왼쪽, 왼쪽이래 오른쪽 이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 조각 맞추기 안 해주시나요? 여기가 색상이 깨지는 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. 잠깐 보자. 그냥 가도 되겠구나. 조각 맞추기 안 해주니? 너도 안 해주니? 뭔가 조각 맞추기 구걸하러 다니는 느낌인데 보물 상자 있나요? 있다. 250루피를 쓰고 왔는데 200루피가 금세 회복됐네요. 아이고 이 구멍도 들어갔었나? 자, 저기는 물이라서 못 가고,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이쪽이고요. 일단 왼쪽 들려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빨간색이네. 빨간색 쓸 데가 잘 없어서 그렇게 크게 다 보진 않는데 필요하긴 할 거예요. 거의 뭐 녹색이 먼저 빠지니까
있고. 하긴 녹색을 맞춰서 빨간색으로 얻는 느낌. 자, 왼쪽에 저쪽 입구 쪽에 하나 얻으면 되겠네요. 여기 왔었던 데죠. 오, 녹색. 어, 잘못 불었어. 여기 왔었던 데 맞는데 혹시나 해서 위쪽에 확인 좀 잠깐 했고요. 999를 찍고 루피가 맥스치를 찍었습니다. 더 이상 못 먹는단 소리죠. 지금 소라도 120개만 더 얻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. 이쪽은 뭐 없나? 집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하긴 땅 팔 수 있는데 땅을 좀 파볼까? 여기도 저번에 와서 그냥 뭐지 하고 그냥 갔던 곳 같은데. 어? 조각 맞추기다. 오, 드디어 파란색. 파란색을 얼마나 안 썼나. 잔뜩이 쌓여있죠. 한 명이 또 오면 하지만 한 명 더 있어야 되죠. 여기 아저씨는 안 해주시나? 어, 해주신다. 어, 있다. 어, 여긴 공군사로 올라가는 길인데 보물 상자가 나왔네요. 뭐 아마 빨간색이나 파란색? 아니면 루피?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? 어차피 그게 다긴 한데. 자, 새로운 터널에 들어왔습니다. 벽을 뚫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거. 이상한 벽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. 사인방이 모여서 고리 하나 더 뚫리려나 봅니다. 뚫리겠죠. 어, 이제 가도 되나? 여기는 함정카드 너도 그냥 어, 하나밖에 없네요. 다시 나가서 이쪽 안 열리나 원래. 뭐 돌아가면 되긴 하니까. 코론한테 가보죠. 또 뚫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. 헐, 또 뚫고 있는데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? 일단 200루핀 버렸네요. 빵 좀 사 먹어야 되겠어요. 제일 비싼 걸로.
빗소린가? 루피구나. 온 김에 여기 아저씨랑 조각 맞추기라를 했는데 안 되네요. 들어가면 되겠다. 빵 사먹으러 왔습니다. 빵 4개 다 사먹자. 오, 독세. 쓴 돈을 생각하면 엄청 좋은 건 아닌데요. 오, 또 나오네. 웬일로? 제일 끝에 거부터 사야 되는 건가? 없다. 코론의 요 300루피짜리 맞나? 300루피? 200이구나. 사주죠. 이게 300이었나? 500루피 좀 되나? 아, 500루피 뛰어넘는 금액이네요. 그 남는 루피를 얘기하는 거고요. 4개 다 돼야 이렇게 다시 초기화 4개래 3개. 어? 자, 그럼 변함없이 또 게임? 게임도 한번 해볼까요? 침루피. 자, 꽝이네요. 저런 성격에 어떻게 보물상자를. 뭐 아무튼 10루피를 내고 한 번 더 해보죠. 자, 이번에도 오른쪽. 오기가 생겨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말이 엄청 기네요. 이번에도 오른쪽. 헐, 이건 뭐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건가?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엄청 기네요. 또
쪽. 아, 역시 랜덤이네요. 물론 여기서 하는 거였어? 헐, 돈을 버시면서 그만두는 걸 좋아하시네요. 뭐 아무튼 어차피 루피스로 왔던 거니까 얼추 좀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. 이건 뭐지? 폭탄자루구나. 자, 그러면은 커피숍 단골 코스죠. 삼각형 남아있죠. 헤엄치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. 아저씨 안 해줘? 여기 아줌마도 안 해주시네요. 여기는 아직도 닫혀있고 닫혀있나? 어. 뭔지 모르겠지만 도전해보죠. 뭐지? 그냥 다 이면 되는 건가? 부메랑이 있는데 쓰질 않고 있네. 부메랑 좀 비싸긴 했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죠. 빨간색 루피. 그나저나 하트가 4개나 깎였네요. 몇 대를 맞았나? 8대? 이제 꿈에서 깨겠죠? 뭐 처음만 하트 조각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뭐 다쳐서 못 들어갈 테니까. 어, 꼬마야 네모 하나 있을 텐데, 어, 있다. 어, 이쪽 늪이죠. 드디어 건너갈 수 있게 이파리가 생겼네요. 이것도 뭐 사먹을 수 있나? 아, 오늘도 뭐 딱히 한 건 없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